뭐야, 전화가 오고 난리야. 예, 팀장님. 예. 예, 했습니다. 예. 아니요, 아직 주 2회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예, 왜주 2월부터는 주 3회 들어가죠, 뭐. 예. 처음이요. 예. 아, 이름이 뭐였더라? 김예. 아, 예. 맞추시면 돼요. 예, 김예은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라이튼의 뜻은 뭐? 겁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무섭게 하다, 겁주다라는 뜻이에요. 겁주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에서 그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frightening이 하는 일이 experie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experience의 뜻이 경험이니까 경험이 겁을 먹겠어요? 겁을 주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frightening. 그래서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So I was 그렇죠? frightened 하면 되겠죠? 겁먹었다.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So I was frightened. 난 그래서 겁을 먹었다.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솔. Okay, they felt confused after the accident의 뜻은 뭘까요?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They felt confused. 그들은 뭐 했다? 혼란스러워했다란 말이죠. Confused의 뜻은 깨 하다라죠. 혼동시키다라고 하면 되겠죠. 혼동시키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낀 거니까 ED형에서 they felt confused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에라 뜻이죠. 사고 이후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나만 나오냐? 오케이, 계속해서 The children looked at the site. 그래서 site의 뜻은 뭔가요? 그렇죠. 단어의 뜻은 시야인데요. 여기서 The children looked 답은 그렇죠. Shocked at the sight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사이트의 뜻은 어떤 광경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모습. 그래서 The children looked shocked. 아이들이 뭐 받은 듯 보였다? 충격받은 듯 보였다. 뭐를 보고? At the sight. 그렇죠. 그 광경을 보고 At the sight를 보고 shocked 먹은 듯 보였다. 마찬가지. 칠들의 어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ED형을 써줘야 되겠다. ED형 분사 PP형을 써야 된다. ING형 쓸 경우와 PP형 써야 될 거를 구분하는 거였고요. 계속해서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데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써야 된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is 있고 뭐 taking in pictures interest 하고 싶으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 그녀는 사진 찍는 것에 그렇죠. 관심 있다. 흥미를 느낀다라는 뜻이니까 she is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하면 되겠죠. She is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그녀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서 interested는 interest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라는 동사의 PP형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 fell asleep on the bus.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fell asleep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fall 뒤에 fall은 원래 떨어지던데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became이라든지 또는 뭐 was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for 어떤, become 어떤, was 어떤, 어떤 상태, asleep, 잠든 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버스에서 누군가가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가 있고, 스튜던트가 있고, 타이어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는 어떤 학생이 잠들었다는 얘기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피곤한 학생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더 tired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그렇죠. 더 tired student. ED형 어떤 감정을 느끼는 ED형 해야 되겠죠. The tired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이렇게 해야 되겠다. Tired의 뜻이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짜증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인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니까 ED형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en I 어쩌고 저쩌고 I dropped the dish. I dropped the dish의 뜻은 나는 그 접시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했을 때겠어요. 내가 들었을 때겠네요. 그렇죠. 내가 뭘 들었을 때,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들었을 때 when I heard 무엇을 더 surprising news.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뉴스니까 ing형을 써야 되겠다.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I dropped the dis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워크부 현재 문서와 동명사 파트입니다. 미출진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서와 동명사 파트에서는 둘 다 생긴 게 ing인데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지 구분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be alone 하면 뭔 뜻이 be alone? 혼자 있다. 그죠. 혼자 있다죠. 그쵸? 그러면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했으니까 누가 어떻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쵸? being alone 그쵸? 언제? 그렇죠. 밤에. 난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그러면 얘 being은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being alone at nigh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동명사 덩어리니까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구.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동명사 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 being alone at night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난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it이 명사니까 명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동명사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동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of를 보고 품사를 뭐라 그래요? 이런 애를 보고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온 경우죠. 혼자 있다 be alone이 혼자 있는 것 being alone 돼서 전치사 of의 목적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What are you afraid of? 무엇이 두렵니?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뭐 여기에 rising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to see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to see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께 들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we a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답니까? 우리가 신났대죠. to see the rising sun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을 봐서 우리는 신이 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출 보고 신났다? 일출 보고 신났다? 이런 뜻이죠. We a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그럼 rising은 둘 중 뭐? 그렇죠.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 sun이라는 명사를 rising이 어떤 품사로서 형용사로서 꾸며주고 있죠. sun이 rise를 합니까? rise를 당합니까? rise를 해요. rise 뜻이 뭐길래? 그렇죠. 떠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이니까 올라가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rising su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to see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to see the rising sun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 덩어리네요. 그쵸? 네.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 덩어리니까 to 부정사 뭐라 그래요? 구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하는 역할은 to see the rising su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excited. 그렇죠. 왜 신났니? Why are you excited? 라고 물었더니 We a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그래서 이 to 부정사 구는 명사처럼 사용됐다, 형용사처럼 사용됐다, 부사처럼 사용됐다? 그렇죠. 부사 중에도 종류가 있죠. excited가 사람의 뭐를 표현하는 거니까? 감정.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니까 이러한 to see the rising sun을 보고 to 부정사 구에 무슨 영역법이란다?
감정을 나타내 감정을 설명해 주는 감정을 보충해 주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다르게 어떻게 어찌 어떤이라고 합니다. 어찌 어떤 떠오르던 태양을 봐서 신난. 그래서 얘가 어찌 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부정사 구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To see the rising sun 해서 excited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 rising은 su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we must go to the smoking room.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안 되죠. where 그 흡연실로. 우리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피우고 싶으면 흡연실 가야만 돼. 흡연실 아닌데서 피면 벌금 내야 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smoking은 둘 중 뭐?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오케이.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rising sun하고 smoking room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만약에 얘가 현재 분사라면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이란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모킹 룸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room for smoking. 그렇죠. The room for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위한 방이란 뜻이니까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명사다. 오케이. 계속해서 many people are waiting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석 바로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to buy에 대한 얘기 또 해주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many people are waiting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이다. 그럼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해석했으니까 이 waiting이 둘 중 뭔지 바로 나오네요. 둘 중 뭐?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동사가 뭐 됐단 얘긴데? 형용사 됐단 얘긴데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지. 뭐랑 뭐가 있다? 명사 수식과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를 만들 수가 있죠. 동사로 사용됐을 때 지금은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 때 사용된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ing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명칭을 붙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는 many people are waiting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이다고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에서 약간의 빵을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일 때만 그렇죠. in order to buy 또는 so as to buy In order to buy some bread, 사기 위하여 some bread from the store, 가게에서 좀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뭐 맛집인 모양이죠? 네. 오케이. 어디에 이런 빵집 있나요? 구미에 있나? 구미에 없다. 아, 그래서 매우 실망했네요. 저기 뭐 군산? 군산 가면 이런 빵집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얼른 뭐 대학은 뭐 딴 도시로 가야 되나요? 딴 도시 가서 뭐 서울 이런 데 가서 맛집도 좀 다녀보고 그래야 되려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제목이 뭔지 다시 확인하면 ing 두 개 구분하겠습니다. 둘 중 뭐 포커스 50은 아니 포커스 40, 40은 ing가 둘 중 뭐냐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We need a bag for shopping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필요로 하죠. 뭘 필요합니까? 백을 필요하죠. 백은 백인데 뭐를 위한? 그렇죠. 쇼핑할 것을 위한 백이 필요하니까 We need a shopping bag. 여기에 쇼핑백은 스모킹 룸하고 똑같은 동명사다. 쇼핑은 동명사라는 거 구분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쇼핑을 하고 있는 가방을 보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됐습니까? 쇼핑하는 가방은 아니죠. 쇼핑하는 것을 위한 가방. Bag for shopp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쇼핑백 할 때 쇼핑도 똑같이 동명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girls who are singing there 하고 있죠. 그래서 look at the girls 뭐 해라? 보내줘. 아. girls를 보내줘. girls는 girls인데 뭐 하고 있는? 저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문사라 그래요? 관계사라 그래요? 관계사. 그렇죠. 관계사라 그러는데 무슨 격이에요? 라고 묻는 순간 얘 쳐다보면 되겠죠? 네. 그쵸? 그럼 무슨 격인데? 주격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오면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who are가 생각해서 singing there가 그래서 여기 있는 singing은 현재 분사란 얘기는 뭐가 못했다 동사가 형용사였다는 얘기는 형용사 하는 일이 뭐랑 명사 수식과 그렇죠 동사를 진행형 시제를 만들죠 진행형 시제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다 근데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어디로 가 있다, 가 있다. 노래하고 있는 소녀 오케이. 그래서 look at 이런 동사를 보고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 몇 형식이에요 이거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 몇 형식이에요 딱 봐도 5형식이죠 어. 그렇죠 5형식 중에 여기에 얘를 seeing there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네. 목적격 보호가 seeing이니까 얘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 됐습니까? 동사인 경우 중에 A예요 B예요 C예요 하면 C죠 동사가 뭐인 경우? 무슨 동사? 그렇죠 지각동사죠 이거 보는거죠 지금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인 the girls가 하는 행동을 singing there로 할 수도 있고 그럼 sing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합니까? 똑같은 표현할 때 sing도 되죠 뭐는 안된다 to sing은 안된다 이러면서 배웠었죠 우리가 5형식 할 때 5형식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일 때 정상적으로 할 때는 want a to 두고 그 다음에 시키다 할 때 make a 두인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할 때는 see a do 또는 see a doing look at도 see하고 똑같은 지각동사니까 지금 현재 5형식 문장이고 목적격 보호로서 현재 분사가 사용된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를 해석할 때 저기에서 소녀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예를 보고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동명사라고 주장하는 애들인데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저기에서 노래하는 소녀들을 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칼질학입니다. 어디? 나의 사무실에는 누가다? 수면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면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수면실이 있습니다. Sleeping room. Where? In my office. 하면 되겠죠. There is a sleeping room in my office. 그래서 여기에 이제 sleeping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Sleeping은 둘 중 뭐? 운명사. 그렇죠. 자고 있는 방이 아니고 a sleeping room은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 room for sleeping. 자는 것을 위한 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언제? 누가 식수가 우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식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미래에는 우리가 식수를 부족하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죠 뭐가 부족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딱 보니까 뭔 것 같아요 be short of 그렇죠 be short of가 뭐뭐가 부족하게 되다 뭐 짧은 이런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부족하게 되다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부족해지다 됐습니까? 그리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 lag이 있습니다. lag이란 동사가 있어요. lag 됐습니까? 부족하게 가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좀 뜻이 특이하죠.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자 그래 어쨌든 여기에 이 자리에는 뭘 넣으라면 식수를 넣으란 말이네요 그쵸? We will be short of 식수 언제? In the future 해놨으니까 그럼 식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다? We will be short of drinking water in the future 그렇죠 We will be short of drinking water in the future 그러면 이 drinking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란 말이죠 그래서 drink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 동명사죠 왜냐하면 마시고 있는 물이야 water for drinking이야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위한 water drinking 하는 것을 위한 water니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니까 이 drinking water 할 때 drinking water가 식수란 뜻이고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고 마시는 것을 위한 물로서 동명사다 라는 거 짚고 넘어가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끊을기 누가? 어디로?
불타는 건물 안으로 과거 시제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면 the fighters ran into 했으니까 뛰어들어갔다 했죠. 그럼 불타는 건물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firefighters ran into the burning building. 그렇죠. burning building.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burning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란 말이죠. 그럼 burning은 둘 중 뭐? 그렇죠. 어떤 건물 타고 있는 건물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동명사라면 되게 이상한 건물이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동명사라 하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고? Building for burning. 그렇죠. Building for burning은 무슨 뜻이에요? 타기 그렇죠. 타기 위한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다. 타고 있는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건물 타는 건물. 분사가 하는 역할은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첫 번째 임무가 있거나 또는 진행형 시제를 만들 때 쓰는데 지금은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얘도 조금 다른 부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39 뭐 요 앞에 뭐 몇부터 시작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부터 시작해서 39까지는 ing형 또는 pp형이 동사가 뭐가 됐기 때문에 동사가 형용사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임무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뭐 현재 완료 시제나 수동태나 진행형 시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g 형태 두 개를 구분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한다? 지금부터 ing나 또는 pp 형태가 뭐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뭐 어떤 덩어리 대신에 온다? 부사의 덩어리 대신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보고 저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상한 이름 붙여놨다? 분사구문 됐습니까? ing가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의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뭐뭐이지만이란 뜻의 양보의 부사절 대신에 ing 형태로 그 녀석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매우 어떤 애들 매우 동희 같은 애들이 이런 문법을 만들었다 됐습니까? 동희 같은 애들 어떤 애들 매우 어떤 애들 게으른 놈들이 됐습니까? 좀 친절하게 전달해 주면 될걸 대충 얘기하는 거죠 그쵸 불친절하게 대충 알아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문법이다 됐습니까? 동희 반박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자고 있나봐? 아니요 아 4번 안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얘가 왜 이래 하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뭐 해석하랍니다 wear a swimming suit in the pool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수영복을 입어라 what? 수영복을 where? 수영장에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짚고 넘어가자 둘 중 뭐 동명사 왜죠 동명사죠 수트가 어떤 복장이란 뜻인데 스위밍 수트가 만약에 현재 분사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갔더니 누가 뭐하고 있는 중이 뭐하는 중인 수트들이 막 있는 거야 수영하고 막 수영복들이 지들끼리 막 수영하고 있어 수영하는 수트입니까?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수트입니까? 수영하는 것을 위한 그래서 스위밍 수트는 뭐라고 바꿔 써도 된다? A suit for swimming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는 걸 짚고 넘어가자 말이죠 그 다음에 the men are cooking in the kitchen 얘는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누가 다 그 남자들이 요리하는 중이다 어디서? 부엌에서 남자들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두 가지 임무 중에서 몇 번째 임무 수행 중? 그렇죠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분사로서 진행형 시제를 막 요리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랐으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기에 접속사 뭐가 안 써 있어도 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접속사가 없지만 접속사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럽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 하고 있네요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 일단 do his best의 뜻이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뭐 doing his best니까 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he failed exam 그런 시험을 그렇죠 망했다 망쳤다 떨어졌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시험 망쳤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 그는 다 했지만 failed exam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보 양보라 그러죠 됐습니까
왜 양보라고 하느냐? 이거 미리 또 해놓을 걸 안 해놨네. 어차피 쓸 거 미리 미리 좀 열어놓고. 그렇죠. 선생님이 얘를 왜 불러내는지 알죠? 모릅니까? 왜 불러냈어요 얘를? 그렇죠. 원상 복구시키는 거죠. 잘 아시네요. 됐습니까? 자, 원상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는데 좀 긴 거 아까 짧은 거 아까 좀 짧은 거 알겠어. 그러면 더 히 얘 쳐다봤어요? Did his best. He failed the exam. 원래 이 문장이죠. Though he did his best.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뭐다? 비록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failed the exam 해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불렀었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did his best 한 놈하고 failed the exam 한 놈하고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칼질 몇 번? 두 번. 샥샥.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된다? ing의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분사가 아니고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walking slowly, we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하고 있네요. walking slowly. 일단 뭐 walk slowly의 뜻이 있으니까 어찌 뭐한다? 천천히 걷다고요. You won't be able to. 반갑네요. 네. 그렇죠. 뭐랑 뭐랑 같이 못 써서 will not과 can을 같이 못 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 불가능이죠. 미래 불가능. not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을 도착 arrive까지 합치면 도착할 수 없을 거다. 어디에? there에. 어찌? 언제? in time. 제 시간에. 우리는 거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얘는 천천히 걷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 하면 돼요? 천천히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천천히 걷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현재 천천히 걷고 있기 때문에 we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상 복구시키면 뭐 하면 될까? Because you are walking slowly. 원래 이 문장이었죠. Because you are walking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at the gilda there in time. 됐습니까? Because 이게 또 스펠링 틀린 것만 보이죠. Because you are walking. 네가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행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제 시간에 도착 못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alking slowly 하는 놈하고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being walking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하면 되는데 being이 뒤통수 툭툭툭 맞죠? 누구한테? walking한테. walking이 being 보고 뭐라 그래요?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얘까지도 날라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walking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했을 때 이거였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이라 하죠. 됐습니까? 왜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ing sick. 일단 아프다는 얘기 하고 있죠? 아프다. She couldn't attend. 그녀가 뭐 한다? 오케이. 시제를 잘 봐야죠. 참석할 수 없었다. What? When? 그렇죠. 아프다는 얘기가 있고 그녀가 그 미팅에 어제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원래대로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겠다? 그렇죠. Because she was sick,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yesterday. 나머지 부분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팠던 사람하고 couldn't attend 한 사람은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being sick 하면 되겠죠. being sick.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유라고 하겠죠. 어? 선생님 이유가 두 번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냐? 얘는? 이거 대신에 뭐라고 해도 된다? If. 그렇죠? If you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죠? 네. 그렇죠. If you walk slowly, 만약 네가 천천히 걷게 된다면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너는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얘가 워킹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If you walk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이것도 훨씬 더 깔끔한 해석일 수 있겠네요. 만약 네가 천천히 걸어간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알죠. 여기다가 선생님 뭐 또 쓸데없는 짓 하겠죠. 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은 야 만약 라면에 어디다가 위를 넣었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문법도 잘들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출지 부분 이번 거꾸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오케이. 2번 문제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뭐 1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선생님 뒤는 하나 틀려놓고 If you leave now, you will catch the bus. 네가 만약 지금 떠난다면 너는 그 버스를 탈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가 만약 지금 출발하면 그 버스 탈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leave라는 동사의 주어와 will catch의 주어가 같죠? 그러면 칼질 두 번 하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aving now, you will catch the bu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eaving now, you will catch the bus. 지금 출발, 너 탈걸.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자, depressed 다 알죠? 오케이, 그래서 depressed의 뜻은 어? 뭐라고? 그렇죠.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depressed의 뜻이 의기소침한이고요. depressed의 뜻은 우울하게 만들답니다. 그러니까 뭐 press 하면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을 누르는 거, 기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epressed의 뜻은 우울하게 만들다니까 얘는 ed형, 아니 ed, pp형이죠. pp형. 우울해진이라는 뜻이에요. 우울해진, 의기소침해진. 그래서 feel 뒤에 어떤 시 온 거고요. 오케이, felt의 시제가 과거, 여기 head도 보이죠. 시제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예요? 이거 혹시 time의 as입니까? reason의 as입니까? 아니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란 뜻의 as입니까? 세 가지 중에? reason. 오케이, 그렇죠? reason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나 since, 그렇죠. 그러면 because I had much to do, 이게 훨씬 더 우리가 해석이 자연스럽죠? 네. as I had much to do의 뜻은 뭐가 된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우울했다. 할 일 많아서 우울했어.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depressed 해. because I had much to do.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됐습니까? 그래서 had의 주어와 felt의 주어가 같으니까 날리고 날리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ving much to do. 알겠습니까? 할 일 많아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having much to do, I felt depressed. 오케이. 근데 좀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because를 살려놓기도 합니다. because having much to do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if leaving no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훨씬 더 해석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이런 게 있으면 if나 because가 없어져서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while she was reading the letter, she cried. 뭐 선생님 또 그림 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 뭐뭐 하는 동안 했다. 뭐 하는 동안 그녀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이게 진행의 의미죠.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했다? 울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울었다. 이게 울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was reading the letter 한 사람과 she가 같은 사람이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being reading the letter, she cried. 근데 이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reading이 being의 뒤통수 치면서 너만 분사, 분사, 나도 분사 하면서 어떻게 해도 된다? reading the letter, she cr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 바꿨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으면 어떤 거 안 내놓는다? as. 그렇죠. as랑 if랑 이런 거 안 써놓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분사구문의 사실은 최종 목표라 했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 때 접속사 뭐가 있는 게 어울리지?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하고 있네요. 일단 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보이고 그가 뭐 했다? 어찌 기뻐서 됐습니까? With joy 하면 기뻐서라는 뜻이면 그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running into the room 하고 he shouted with joy 하면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느낌 이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는 뭐? While 그 다음에 되살려놔야죠. 칼질 두 번 할 때 두 번째 잘린 거 h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shouted 찾아봤죠. 그래서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됐습니까?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그가 방으로 뛰어가는 동안 또는 뭐 그 순간 이렇게 상관없어요.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는 기뻐서 소리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래서 while 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 did he shout with joy죠. 그러니까 얘를 시간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hil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s를 쓸 수가 있는 거죠. as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됐습니까? as는 while 대신 쓰일 때도 있고 시간의 as일 때 while 대신 또는 when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쓰든 as 쓰든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문제에서는 as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답지에는 as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ing off right now you wi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하고 있네요. taking off right now you wi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자 avoid의 뜻이 뭐니까? 그럼 avoid the heavy rain은 you will be able to 너는 폭우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힌트가 여기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take off가 무슨 뜻이에요? take off. 응? take off. 저 벗다란 뜻도 있지만 저 이륙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테이크 오프는 벗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륙하다란 뜻도 있어요. right now의 뜻은 지금 당장이니까 그러면 이거 친절 보도라면 만약 네가 지금 당장 이륙한다면 폭우를 피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will be able to avoid 봤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f you will take off right now 하면 셀프로 딱밥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ill 빼야 되겠죠. if you take off right now 만약 지금 당장 네가 이륙을 한다면 비행기를 하늘로 날린다면 you will be able to avoid heavy rain 폭우는 피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죠. 접속사 뭐가 생략됐는가. 그러면 opening the box I found a puppy. opening 뭐 상자를 연다고 내가 강아지를 발견했다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when 그렇죠. when 원래대로 원래 친절보도를 바꾸면 when I 그렇죠. 과거시제로 써야 되겠죠. When I opened the box, I found a puppy. 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라고 해석을 쓰면 되는 거죠. When I opened the box, 내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found a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분사구문 된 거다.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 분사구문 된 거죠. Opening the box, I found a pu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ving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그래서 그녀 집 근처에 산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그럼 여긴 접속사 뭐가 생각됐어요? though 그렇죠. though I 그렇죠.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 잘했죠. though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그러니까 여기 해석은 though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를 해석승님인가? 비록 내가 그녀 집 근처에 살지만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죠.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어. Though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의 부사절이 뭐 됐다? 이 분사구문이 되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